같이 쇼핑 후 리뷰까지 컨텐츠 고고! 궁금한 브랜드 댓글 고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가워요. 딱 요번 거 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. 쇼핑하고 리뷰까지 같이 이어서 하는데 내가 아무래도 좀 TMI다 보니까 2편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. 1편으로 나뉘기에는 좀 아쉬울 것 같아. 막 디테일 설명하고 이것저것 얘기할 게 아무튼 할 거다. 할 거다 이 말이야. 보겠습니다. 람지 보겠습니다. 이제 보겠습니다. 이슨 보겠습니다. 이슨 죽어. 챔피언 댓글 하나 있고요. 대세를 따라서 투표할 거니까 투표권을 여러분 좀 있으면 3월 9일 투표날이거든? 투표권을 여러분들도 행사하시죠? 지금도 하시고요. 여러분들의 브랜드에 한 표를 주시죠. 20 minutes later. 아무튼 이거 볼게요. 투표 종류. 야, 쿠어가 압도적으로 많네. 오늘은 쿠어 쇼핑을 하는 걸로 하고 얼마를 한도로 할까? 30은 적을 것 같아요. 40 아니면 50이 딱 구색 맞춰서 쇼핑을 하기 좋을 것 같아. 50? 50? 50? 50 하겠습니다. 50. 랩 플리츠 울 자켓 15만원. 일단은 이런 좀 미니멀 블루 종류네. 이런 디테일이 어디 잘 나가는 데서 살짝 나왔었나? 인사일런스에서도 본 것 같고 쿠어에서도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또 모르는 감성 컨텐 브랜드에서 유행하는 디테일인가 보네요. 이거는 그냥 좀 미니멀한 느낌인데 어깨에 다트랑 접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완전 또 그냥 기본 미니멀은 아니라 매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하지만 내 취향은 아니다. 제 취향대로 고르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런 건 한두 개 넣을게. 멀티지버 비건 레더. 이거 괜찮은데? 가격이 18만원? 요거 넣으면은 좀 알차게 쇼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소재 느낌도 레더 느낌보다는 좀 바람막이 느낌? 좀 그렇게 만개 입기 좋을 느낌이거든? 요거는 힙하게 입기도 좋을 것 같아요. 저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멀티지버? 블루 종류로도 나왔구나. 블루 정도 여기 소매가 그냥 아주 열려버리네. 이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겠는데? 이쁜데요? 이거 가성비 되게 괜찮은데? 일단은 베이지 컬러 자체가 잘 입을 것 같지 않아서 블랙도 봤을 때 조금 뭔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난 이게 제일 좋긴 하거든? 근데 이거 소매 열리는 건 지금 봤네? 이런 컬러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. 베이지 컬러가 이런 디테일이 확 잘 보여서. 트위드 블루종. 일단은 요즘에 트위드 소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? 형 남자가 트위드 입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냉정한 게 이거는 좀 트위드 그런 느낌보다 예쁜 삼베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샤넬 트위드처럼 부담스럽지 않다? 막 이런 느낌이라서 굳이 꼭 트위드라고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뭐 원단감 독특한 거 찾고 있던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. 하지만 내 취향은 아니다. 빅포켓 팬츠. 포켓이 턱 잡혀서 이렇게 와이드하게 들어가는 건가 봐요. 내가 이런 와이드한 팬츠를 솔직히 즐겨 입진 않아서 이것도 사람들이 좋아하겠다. 셔츠를 또 내가 안 입긴 하지. 그래도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. 이건 소매가 이렇게 달려있고 찝혀있네? 근데 실물로 봐야 되긴 하겠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. 제 옷 저기 찝혀있다 뭐 이런 느낌? 디테일로 확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보다는 찝혀있다 이런 느낌이랄까? 이거는 스탠드 카라가 두 겹 레이어드 돼 있네요. 이런 식으로 좀 자켓 형태로 입을 수 있는 레이어드 셔츠 느낌인 것 같아. 이것도 내 취향은 아닌데 컨텐뉴? 르메르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포켓 셔츠. 요거는 여기 보면 옆에 조절도 있어서 더 블루종 형태로 쪼아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보면 이렇게 절개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거는 여태 봤던 셔츠 중에서는 제일 취향에 맞는 것 같아. 이런 디자인이 국내 브랜드에서는 유니폼 브릿지?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런 느낌으로 나오지 않고 좀 그냥 컨템 느낌으로 나오지 않았나. 근데 또 내가 셔츠를 또 역시나 많이 입진 않아서. 카고 팬츠네요? 오히려 이런 게 괜찮을 것 같은데? 아까 봤던 그런 바지류들보다는 오히려 이거 고를 것 같은데? 내가 갖고 있는 거 있잖아, 이번에 산 거 카라트. 카라트랑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서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좋아요 눌러놓겠습니다. 스트릿 쪽에도 어울릴 것 같고 미니멀한 감성에도 어울릴 것 같고. 싱글 맥코트네요? 야상이랑 섞인 그런 느낌인데 굳이 당기지는 않는 느낌이랄까? 비건 레더 카코트.
이런 거는 가죽 자켓 이런 건 솔직히 괜찮은 게 이거 리얼 레더로 살려면은 막 브랜드에서 나오는 거는 막 50만원 60만원 이러거든? 한번 이런 스타일 좀 입어보고 싶은데 리얼 레더로 사기에는 사서 얼마 안 입을 것 같고 가죽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리 가성비로 나와도 가격이 비싸고 근데 이것도 내가 세퍼 옷을 입어보고서 고정관념을 깬 게 세퍼에서 진짜 좋은 레자 원단을 쓰니까 진짜 괜찮더라. 요즘에는 레자 소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컬이 좋아진 것 같아요. 나랑 어울릴까? 요거는 이동희님이나 코코님 같은 그런 분들이 입어야지 좀 멋있을 것 같은. 나는 솔직히 입으면 입는데 소화가 쉽진 않을 것 같아. 패스하고요. 이거 이쁘더라. 이건 이쁜데 리뷰 언제 할 수 있나. 17일 배송이면은 거의 한 달을 존버해야 된다. 이거 이쁘긴 한 것 같아. 근데 가격이 35만원? 무슨 레더야? 램스킨이라고 합니다. 앵춘인 것 같은데요? 핏도 내가 좋아하는 오버사이즈고 절개돼 있는 부분에 염색 안 돼서 러프한 느낌 드는 거 이런 거 다 좋거든? 카라 라인도 되게 잘 빠졌고 이런 디테일 포인트가 그냥 딱 좋은 것 같아. 오, 뭐 이런 것도 있네. 밑에도 조여서 입을 수 있네. 이건 진짜 좋겠는데?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? 배송이 좀 긴 게 그게 좀 걸린다. 일단은 그래도 디자인은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킵을 해두겠습니다. 쇼컬라 바스티 자켓 멜란지 그레이.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 좀 구조적인 느낌, 건축? 뭔가 이런 느낌이 나거든? 난 이런 옷을 근데 별로 안 좋아해. 절개 없이 이렇게 유려하게 떨어진 이런 라인? 질샌더? 뭐 이런 데에서 이런 느낌의 옷들이 좀 많거든? 제 취향은 아닌데 이런 느낌 찾으셨던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아요. 가성비로 사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가격이 18만원이면은 해자긴 하네요. 근데 내 취향은 아닌? 뭐 내가 어떤 취향인지 근데 딱 이런 거. 내가 좋아하는 거 뭔지 알죠? 그냥 이런 거. 여기가 카라야. 여기가 주머니야. 여기가 시볼이야. 이런데 예쁘게 들어가 있는? 밸런스라던가 비율이라던가 이런 게 예쁘게 들어가 있는? 일단은 조금 뭔가 뭐 근데 이거 2A를 안 풀어서 그런 거 같긴 하거든? 배불뚝이 핏 나온다? 여기서 나는 가슴 더 나오고 엉덩이도 더 있고 하체 있는데 핏이 내가 입었을 때 안 예쁠 것 같아요. 말른 사람들이 입어야지 그냥 이런 느낌 날 것 같거든? 이거는 패스해보겠습니다. 콘트라스트 울 자켓, 스타디움 자켓? 깔끔인데? 페이크 레더겠죠? 페이크 레더? 깔끔하네요. 날렵한 카라에 셔츠 소매가 달려있는 바스티로 보면 되겠다. 옆에 실루엣을 조절하는 단추도 있고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바스티로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아. 근데 나는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땡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시어서크 후드지버 콘실크. 내가 이런 좀 미니멀 감성을 입진 않아서 잘 취향 쪽은 살짝 아닌 것 같아. 스타일링 할 때 입고서 다시 뭔가 좀 옷장에 걸려있을 것 같은 딱 그런 느낌이죠? 데일리하게 입을 것 같진 않아. 근데 미니멀한 감성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입을 것 같아. 그냥 데일리하게 이거에다가 루즈한 슬랙스나 뭐 면바지나 울 팬츠 같은 거 입고 와이드한 핏으로 되게 잘 입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제 취향 많이 포함해서 보는 거니까 진짜로 사서 입을 거를 고르는 겁니다, 여러분. 패널 블레이저? 그냥맨? 매력있게 다가오는 건 잘 모르겠어. 별개가? 예쁜가?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하거든? 이런 것도 많긴 한데 나쁘진 않다. 하트는 일단은 누르진 않겠습니다. 데님 자켓, 컷오프.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? 아까 컬러보다 좀 블랙이 더 매력있네?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? 워싱도 뭔가 안과하고 일단 풀어지는 느낌도 그냥 딱 적당하게 잘 보이고 데일리하게 입기에 딱 좋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? 포켓도 이런 데 사이드에 딱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? 이거 괜찮은 것 같아. 가죽 자켓 둘 중에 하나만 딱 고르라면 내 돈 주고 산다면 이거 살 것 같거든? 이것도 실물 보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이거 룩북 보고 하는 거예요, 여러분. 내가 가죽 자켓 같은 거 입는 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핏 잡혀있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? 이거는 되게 벌키하고 이런 느낌이라 오버사이즈 가죽을 찾고 있던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솔직히 사서 잘 안 입을 것 같아. 지금 딱 고른 게 이거랑 되게 시커멓네. 준비 시커멓네 얘들아? 44만원? 45만원 정도 되니까 좀 남는데요? 5만원 정도 알차게 더 쇼핑이 가능할 것 같거든? 여러분 이거 말고 리뷰 궁금한 거 있어? 여러분들 또 데이를 반영해서 하나는 제가 과감하게 포기하겠습니다. 바지는 그냥 좀 무난한 느낌이니까 바지를 포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트위드 좀 궁금하긴 해? 궁금하긴 해? 근데 안 입을 것 같긴 해. 내가 안 입을 것 같긴 해. 바시티? 바시티 많단 말이야. 요거? 요거 입을까? 내가 근데 진짜 안 입는 스타일이긴 하거든? 가죽 자켓? 가죽 자켓 하면은 리뷰가 두 개로밖에 안 되기도 하고 솔직히 나는 이게 더 매력 있거든? 이게 더 예쁘거든? 요거 사고 싶어.
바람막이? 바람막이까지는 오케이. 패트맨만 시도해? 또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과감하게, 아까 어떤 분이 패트밤은 시도해 했잖아. 과감하게 하나 갑시다. 요 둘 중에 하나. 윈드브레이커도 있어? 공홈에 더 있어? 아, 공홈을 여기다 쳤네. 요거야? 아, 이거야? 3월 14일 발매면 이건 못해. 아, 이쁘긴 하네. 이거 보고 나니까 아까 그 바람막이 사기가 싫어지는데? 이거 보고 나니까 이게 살 생각이 쏙 들어가는데? 저게 너무 예쁜데? 이거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. 뭐가 낫지? 여기에서 뭐가 나을까? 이거 갈까? 근데 안 궁금하지 얘들아. 별로야? 아, 차라리 이런 거 어때요? 차라리 이런 거? 차라리 이거가 나을 것 같은데? 그러면? 괜찮을지도 있지 않을까 얘들아 이거? 자,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금액 딱 찍어놓고 쇼핑하는 거는, 첫 브랜드는 쿠어로 시작을 했고, 내가 봤을 때 배송 오고 리뷰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한 달에 한 브랜드씩 할 수 있을 것 같거든? 영상 올라가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그거 한번 구매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남겨주시면 이렇게 또 쇼핑 같이 하면서. 얘들아, 이거 ETC 올려야지.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. 올려, 영재형.